여러분, 충성의 80일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위대한 당의 호소 따라 80일 전투의 총매진의 수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자랑찬 승리로 맞이할 일념으로 지금 온 나라가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사랑하는 집이 있는 평양행을 택하지 않고 또 다른 피해복구 지역으로 발걸음들을 옮기고 인민사수선의 길을 이어가고 있는 최종의 수도당원 사단에서 들어온 소식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경의하는 최고용사자 동지의 믿음어린 공개서한을 받아안고 함경남도 홍원군과 리온군 피해복구 현장으로 달려나왔던 제1의 수도당원 사단 전투원들이 오늘 또다시 피해복구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달리는 열차 안에서 이들은 또다시 경의하는 최고용사자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경축 열병식장에서 하신 연설의 구절구절을 심장에 새겨안고 정말 커다란 격정으로 설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들과 정다운 동지들이 기다리는 평양으로 가서 치열 명절을 세고 싶은 심정은 간절했지만 홍원군 피해복구만 끝났다고 해서 어떻게 피해 인민들이 그대로 한지에 나앉아 있는 것을 알면서 평양으로 달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북부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구구절도 열차에서 섰습니다. 10월 10일 우리가 깊게 기다리고 있던 뚝 깊은 10월 10일을 우리 열차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다 여느 때가 주는 집에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예? 명절도 살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인사도 드리고 하는데 우리는 이 열차에서 명절을 살면서도 수도의 당원이라는 궁지와 영예가 구원 때보다도 더 부풀어 올랐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선생님의 사랑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 행동으로서 꼭 보답하기 당수를 굳게 결의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 처자가 기다리는 평양으로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복구 전역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원의 자각을 안고 당원의 본분을 다하여 경의하는 최고용사자 동지께 승리의 보고를 하루빨리 드리겠습니다. 수백 리 행군길을 이어서 여기 피해복구 현지에 도착한 제1수도당원 사단 전투원들이 맡은 새 대상 공사를 최단기간 내 끝내기 위한 준비 작업에 일제히 진입했습니다.